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지난해 총 판매 대수는 1,701만 1,534대로 2018년보다 약 30만 대 정도 떨어졌다. 물론 1,034만 대에 불과했던 2010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약 700만 대 가량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판매량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 제조사는 어디일까? 포드다. 약 209만 대를 팔아 전체 13.5%를 차지했다. 2위는 191만 대의 토요타로 뒤를 바짝 쫓았다. 3위는 174만 대의 쉐보레, 4위와 5위는 각각 혼다와 닛산이다. 국내 제조사도 10위 안에 들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62만 대, 56만 대의 성적으로 9위, 10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룹으로 합산하면 순위가 소폭 달라진다. 1위는 250만 대의 제너럴 모터스, 2위는 218만 대의 포드, 링컨, 3위는 217만 대의 토요타, 렉서스다. 현대, 기아차는 약 120만 대로 7위에 올랐고, 르노 니산 얼라이언스 135만 대의 뒤를 잇고 있다.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 등 SUV 신제품을 투입하며 얻은 성과다. 실버라도 제친 면픽어?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무엇일까? 1위는 여전히 포드 F시리즈다. 무려 89만 6,526대가 팔렸다. 사실 포드보다 2에서 3위 변화가 더욱 흥미롭다. 만년 2인자 쉐보레 실버라도가 램픽업에 밀려 3위로 떨어졌다. 램픽업은 지난해 63만 3,694대가 팔렸는데 2018년보다 18%나 성장했다. 신모델의 인기가 매우 큰 걸 엿볼 수 있다. 반면 쉐보레 실버라도 역시 풀체인지를 치렀지만 2018년보다 약 1만 대 가량 떨어진 57만 5,569대에 그쳤다. 위 3대 픽업트럭 판매 대수를 합치면 우리나라의 연간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보다도 20만 대 이상 높다. 승용차 판매 1위는 토요타 RAV4?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는 토요타 RAV4다. 44만 8,068대가 팔렸다. 유일하게 40만 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그 뒤로 혼다 CRV가 38만 4,168대의 성적으로 5위에 올랐다. 국내에선 비주류지만 쉐보레 이퀴노스도 선두권이다. 34만 6,049대로 6위다. 7위 역시 경쟁자인 닛산 로그로 약 35만 대 가량 팔렸다. 즉, 현재 미국의 승용차 시장 베스트 사는 세단이 아닌 SUV다. 출처 구드카 배드커. 네트? 한국 차들의 성적도 궁금하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모델은 현대 엘란트라 국내명 아반떼다. 17만 5,094대의 성적으로 닛산 알티마 약 20만 대, 포드 익스플로러 약 18만 대 뒤에 올랐다.
또한 지난해 미국 베스트셀링 승용차 탑10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20만 대 이상 팔린 2018년과 비교하면 12% 이상 판매가 떨어졌다. 즉, 미국인도 일명 삼각대의 스타일을 싫어하는 걸 가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판 모델은 현대 투싼이다. 13만 7,381대로 지프 컴패스, 포드 엣지, 혼다, 파일럿, 스바루 크로스 트랙 등과 판매량이 비슷하다. 현대 산타페는 12만 7,373대의 성적으로 2018년보다 1만 대 이상 판매량이 올라가며 준수한 하락을 펼쳤다. 또한 막내 코나는 2018년 4만 7,090대에서 지난해 7만 3,326대로 무려 55%가량 폭풍 성장했다. 기아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대는 소울이다. 미국에서 원조 박스카 닛산 큐브를 밀어낸 주역이다. 지난해 9만 7,814대의 판매량으로 폭스바겐 제타 다음으로 많이 팔았다. 그러나 10만 4,709대를 기록한 2018년과 비교하면 판매가 소폭 떨어졌다. 풀 모델 체인지를 앞둔 소렌토는 9만 6,531대로 2018년보다 약 10%가량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스포티지는 8만 8,977대로 7% 이상 늘었다. 즉, 미국에선 토요타 RAV4 등 C세그먼트 SUV의 판매량이 높은 걸 알 수 있다. 텔루라이드 활약? 가장 궁금한 건 대형 SUV 미국에선 미드사이즈 시장이다. 먼저 기아 텔루라이드다. 지난해 2월 출시와 동시에 기대 이상 판매 호조를 보이며 5만 8,932대를 팔았다. 글 강준기 기자 사진 각자 조사.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는 올해의 SUV의 텔루라이드를 선정하는 등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하반기 판매 시작한 현대 팰리세이드는 2만 8,736대를 기록하며 브랜드 성장을 이끌었다. 현재 같은 세그먼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다. 24만 2,969대의 판매량으로 쉐보레 이퀴노스 다음으로 높다. 두 번째는 포드 익스플로러로 18만 7,061대가 팔렸다. 그런데 26만 대 넘게 팔린 2018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추락했다. 최근 풀 체인지 치른 모델의 반응이 예전만 못하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 등장한 라이벌 쉐보레 트래버스는 14만 7,122대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그 뒤에 13만 5,008대의 혼다 파일럿이 올랐다.